안녕하세요.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안녕들 하셨습니까?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오늘 방송의 주제를 제가 느닷없이 나는 부자다. 영어로 Absolutely I'm rich. 나는 부자다. 뭔 뜬금없이 부자다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냐?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자, 오늘 하여튼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과연 부자라는 게 어떤 게 부자인가? 조철은 매주 월요일 날 하루 빼고는 매일매일 승마장에 갑니다. 운동을 하러. 심지어는 경마를 하는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도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승마장 가서 한 7시까지 후딱 몇 바퀴 돌고, 그리고 이제 경마장을 가고, 뭐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낙낙하고요. 다음에 매일 하는 일이 승마장에 가서 이제 제 거 말을 타고, 또 한 가지는 헬스장에를 또 한 30-40분 가서 운동을 하고 옵니다. 매일 아침 두 가지는 제가 빼먹질 않고 하고 있는데, 뭐 헬스장도 저희 집 그 아파트 단지에 밑에 있는 그런 헬스장에 갑니다. 너무 경마 예상하는 예상가 전문가란 놈이 팔자 좋게 말이나 타고 운동이나 하고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말이지.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헬스장 가는 것도 저희 집 바로 아래 5분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5분이면 가고요. 승마장도 저희 집에서 바로 한 10분, 15분 정도 거리면 가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. 그럼 또 말을 탄다는 게 승마 비용이 꽤 비싸죠.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하더라도, 뭐 마필 저같이 이제 조철같이 직접 말을 갖고 자마로 갖고 있는 이런 회원들은 한 달에 그 마필 관리비, 유지비도 또 술창께 들어가고 꽤 비싼 건 사실이지만, 놈들이 조철한테는 야, 저는 뭐 시건방지게 사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다행히 저는 조철이는 이 말과 함께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 말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승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. 하루는 그 여러분들이 과연 조철의 하루가 어떤가, 아니면 우리 예상가들의 하루가 어떤가, 뭐 대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상가들은요 대부분 이 경마일 외에는 맨 이 눈팅이 빨개 가지고 PC방 가서 담배 연기에 쩔어 가지고 컴퓨터 복귀를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조교 보러 가는 사람들은 새벽에 조교장 가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우나 추우나 또 조교 열심히들 보고 그렇잖아요. 경마일 이외에 하는 일들이, 또 이 마방 취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평일날 가서 조교사 기수들 또 취재들도 하고 이러면서 예상가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떤 그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이런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필수입니다. 이 체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 예상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마 우리 대부분의 경마 예상가들은 다들 공감을 할 그럴 내용들입니다. 뭐 조철 역시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벌써 이제 환갑이에요. 내일 모레면 60인데 난 그거 인정하기 싫단 얘기지. 아직까지 내 체력하고 내 마음하고 아직 내 건강은 40대다. 뭐 30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40대다. 그렇게 조철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승마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의를 합니다. 어느 날은요
우리 그 승마장에 이 필리핀에서 온 그 마필 관리원이 있습니다. 이제 뭐 말간도 좀 치워주고 사료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 관리원인데, 이 친구가 그 필리핀 사람들은 뭐 제가 이제 필리핀 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합니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미스터 조 You are rich 그래요. 나보고 부자래. 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You're Mercedes boy, Rolex and riding horse 이래요. 그 뭐 이제 간단히 직역을 하면 그 Mercedes boy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멀세데스 벤츠라 그래요. 그래서 우리는 벤츠라 그래도 걔네들은 멀세데스라 그러죠. 벤츠 타지, 롤렉스 타고 다니지, 말 타지. 그럼 부자 아니냐. 그래서 내가 뭐 굳이 그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냥 씩 웃고 말았는데, 아무튼 그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.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여러분들 회원분들이 저보고 그럼 조철이 너 그럼 네가 생각할 때 너 부자냐?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시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부자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. Absolutely I'm rich. 왜 그러냐면 우리 회원님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분명히 나름 부자분들이 계시겠죠.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어렵게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름 부자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 부자냐 이거죠.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러니까 조철이 생각하는 부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부자가 아닌가 해요. 제가 아침에 이제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와서 몸 막 부벼대면서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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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귀여운 부리는 우리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쁜 딸내미들 있고 뭐 뻑하면 이게 이제 날밤 까고 그러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나이 먹은 신랑 또 건강 챙기라고 이게 그 홍삼이라는 게 금산에서 그 뿌리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팩이 아니고 그렇게 다려갖고 만들려면 게 힘들어요. 제가 뭐 자랑질 아닌 자랑질인데 그 와이프가 며칠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홍삼 그 액도 다려서 주고 직접 다려서 주고 그런 마누라 있고 또 제가 그 삼남 중에 장남인데 아직도 우리 장남이 최고다. 조철이 장남 말이면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오케이 해주시는 아직 우리 모친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5년 10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조철의 전국의 조철 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해요. 그런 행복을 느끼고 꼭 경마로 돈 따고 내 재산이 많고 그런 게 부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합니다. 꼭 뭐 명품 두르고 벤츠 타고 롤렉스 시계 차고 그거 아니잖아요. 돈이 적어도 우리가 뭐 필리핀 같은 데는 좀 우리보다 좀 못 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네들이 한번 생각하는 부자다. 아, 저 사람 진짜 부자다 하려면 아 진짜 저거로 뭐 한 100억대 빌딩 하나 갖고 있고 통장에 평장 한 몇십억 한 50억 현금으로 갖고 있고 수십억대 하는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고 이래야 이게 좀 그래도 나름 부자라고 좀 소리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 정도 아닌데 뭘 부자라고 껄떡껄떡 돼요. 그거는 푼수 떠는 거지. 그래서
그런 거는 혹시 갖고 있더라도 그냥 돈이 많을 뿐이지 부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는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부자는 나 조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고 나 조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내 조처리 그런 사람들한테 믿음과 사랑을 최선을 다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바로 그런 게 마음속의 부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한테 조철이 너 부자냐 그러면 당연히 나는 부자죠. 그래서 나는 부자다. I'm rich.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매일 경마를 하면서 자주 뵙는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클럽의 팬 여러분들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경마로 대부분 만났지만 어떤 마음속에 좀 풍요도 갖고 경마에만 미쳐서 경마에만 찌들어 살지 말고 어느 날인가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마장에서 예측권 두 장, 세 장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죠? 아니 뭐 10만원, 20만원 예측권 두 장, 세 장 풀떡풀떡 잃어도 그만 따도 그만인데 그 20만원, 30만원이 밖에 나오면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그 20만원, 30만원을 내 사랑하는 애들, 와이프, 부모님 또는 내 친구, 후배, 선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한 끼 먹고 소주 한잔 하고 내가 대접을 하면서 얼마나 그 소중한 돈입니까, 그죠? 우리가 아무리 경마로 만났지만 이런 마음속에 좀 풍요가 있어야 경마할 때도 마음이 편해 돈을 따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빡빡한 얘기보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이런 힐링 차원에서 아무리 경마를 하고 아니면 카지노를 하고 노름을 해도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게 잘 풀립니다. 또 뭐 우리 옛날 말 틀린 말 없잖아요. 가와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. 집안이 편해야 또는 또 내 마음이 편해야 경마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니까 자식이 뭐 지 딸내미들 자랑하고 와이프 자랑하고 그런다고 욕하지 마시고 좀 이해들 해주시고 이쁘게 좀 봐주시길 바라요. 그렇잖아요. 저희 딸내미들이 제가 이제 내일모레 환갑이잖아요. 보기에는 저 이제 30대밖에 안 보이죠. 내일모레 환갑이에요. 근데 나이 50 다 돼가지고 아빠 늦게라도 찾아와준 우리 늦둥이 딸내미들 뭐 이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아무튼 뭐 마판에서는 소문난 딸바보라고 소문이 났어요. 조철이가 예,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다 이것도 기분 좋고 하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이런저런 소담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아무튼 예,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장도 들어갔고 이제 제주 경마가 휴장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올 부산부터 시작해갖고 야간 경마도 다 이제 스타트를 벌써 했고 열심히 준비들 하고 있고 우리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전문가들도 다 불이 났게 열심히들 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철 역시도 꼭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꼭 만들겠으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화이팅 하시고요. 예, 조철도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예, 방송 끝나기 전에 예,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